잔치를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우리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성경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가 맡기신 모든 사명을 마치는 그날 정말 진정한 은혜의 잔치장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오늘 240장 찬송을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과 자주 불렀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오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주의 손에 못 잡을 보아 알겠네. 이 찬송을 부르던 권사님은 아직도 90이 넘어서 살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염려하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선교원금을 보내고 함께 동참하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3절과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라. 생각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교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김 목사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김 목사님 여기에서 서울 수정대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며 노래하면서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는 체력 또 믿음 은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네, 가족입니다.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머니. 목회의 경력으로는 2008년 수종교회를 시작으로 서울수종교회로의 통합 이후 2019년까지 같은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전담전도사, 분목사로 11년 7개월간 사역하셨으며 이후 청주성원교회, 상도성결교회에서 각각 사역하셨습니다. 김정명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오른손 치고. 교인 대표 우리 장로님도 옆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목사님에게 먼저 묻습니다. 귀하는 서울수정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게 됨을 하나님의 파송하신 뜻인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상을 지니고 신성한 이 직분을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네. 귀하는 성경을 풍부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은혜로운 설교를 하여 신자들을 성결한 생활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네. 손 내리시고 우리 장로님 대표 우리 서울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도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인 대표에게 묻습니다. 귀 교회는 김정명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였으니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알고 존경하며 사랑하겠습니까? 네. 목사는 교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이므로 저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한 그의 생활비를 전담하여 아무 염려 없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까? 네.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칠위권 부여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 지금은 서약하였으므로 이제 서울수정교회 청빙을 받아 서울남지방회 모든 절차를 마치고 서약한 목사
김정명 씨에게 서울수정교회 7위권을 부여하노라.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목사 김정명 씨는 이제부터 서울수정교회 담임 목사임을 공포하노라. 네, 기도드립니다. 목사로 취임하게 된 것 무한한 영광이고 감사입니다. 신학대학원 초년생을 교육담당 전도사로 청빙해 주셨지만 자격 없으면 물론이고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던 저를 우리 서울수정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한결같이 존대해 주셨고 또 경험 일천한 제게 늘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셨으며 마치 부모가 품 안에서 따스하게 자녀를 양육하든 하듯이 목회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 예식을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헌법에 근거해서 거행하겠습니다. 이 예식을 위해서 서울 남지방 교육자 회장이시며 당산동 교회를 신호하시는 박용성 목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육수 목사를 일찍이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충성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울시정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신입수 목사를 본교회의 영예로운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큰 박수로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는 대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패, 원로 목사 신익수 목사님께서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에서 39년 11개월 예안교회 그리고 통합 후 서울수정교회에서 총 29년 11개월 신무하시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선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에 목사님의 아름다운 사역의 발걸음을 기념하여 본 교회의 원로 목사를 추대하며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공급회 서울수정교회 신익수 목사 목사님을 사역에 헌신한 후 서울수정교회 담임 목사로 29년 12개월 동안 헌신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오늘의 일기까지 목양 인념으로 시보하시면서 서울 남지방회장 총회 선거부장, 심리부장,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하시어 지방의 교단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그 공로를 취하여 원로 목사로 추대받으심을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9월 17일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총회장 임석웅 대도
네, 이제 꽃다발 증정과 또 교회에서 준비하신 전별금을 전달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재용 사모님 앞쪽으로 나와주시고, 네, 준비, 교회에서 준비된 꽃다발 증정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큰 박수 한번 받겠습니다. 채 6개월도 안 돼서 아직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떠나시는 저 많은 다른 교단 목사님의 후임으로 겁없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주일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새벽 예배를 인도해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방은 어떻게 하는지 구경도 해본 적이 없이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새로운 목회적 도전을 하지 못할 때에도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셔서 오늘까지 참아주심으로 이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다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마지막 저는 참 복 있는 사람인데 제 곁에는 늘 좋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남편이었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아버지였지만 저희 가족들은 잠도 기도하며 살아오고 따라와 주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만나는 성도님들 때문에 가족들로 인하여 분에 넘치는 복을 많이 누린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죄송한 것도 많고 빚진 것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목회를 끝내고 조금 일찍 은퇴하시는 것은 아마 큰 결단이셨을 것 생각합니다. 예언교회에서 또 목회하시고 수정교회와 통합해가지고 서울 수정교회에서 그 어렵다는 통합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신 우리 신인수 목사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명 목사님 그간 많은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충성하였기에 서울 수정교회로 부임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지역 사회를 선도하면서 민족을 품고 열방을 향해 복된 소식을 전했던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진심으로 잘 오셨습니다. 이제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시고 특별히 이곳 수정, 서울 수정교회 이 자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정말 지역을 선도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수정교회에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훌륭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모실 수 있게 되고 또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축하를 드립니다.
이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저희 서울수정교회 당회원과 성도님을 대신하여 행사위원장으로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원로 목사 추대 또 이렇게 담임 목사 취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장모님들, 성도님들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 감사 인사는 당연히 못 드렸잖아요. 받기만 하셨지. 그렇죠? 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1대 담임 목사고 1대 담임 목사고 우리 김정명 목사님은 3대 담임 목사는 그런 뜻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막막하신 사랑하십니다. 이는 이를 위해서 감화감동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역사하신 성리롭게 담임 목사님의 직을 잘 마치고 오늘 아름답게 원로 목사님을 추대받으시는 신입수 목사님 네 분과 그 가정의 앞남이 그리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늘 취임하신 김증민 목사님 네 분과 그 가족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뻐하는 모든 서울수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자녀 가정 직장 산업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모든 귀한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단 위에 이 나라 위에 길이길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